작년에 모에모와 I Can't Stop Me 앵콜 무대로 트와이스가 엄청난 홍역을 치렀었죠. 뭐 가수의 본업이 노래니까 노래 못 불러가지고 욕먹는 거야. 뭐 저도 사실 어떻게 쉴드 쳐주긴 좀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그거를 빙자해서 악플러들이 트와이스를 너무 좀 이제 못 살게 보는 거는 많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랬던 이제 트와이스가 정말 노력을 엄청 했나 봅니다. 사실 이번 트와이스 앨범 나오기 전에 박진영 프로듀서가 죽기 살기로 그 이번 앨범 작업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많은 팬들이 일말 JYP가 너무 호흡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걱정도 했었는데요. 지금의 성적표로 봤을 때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아무튼 이번 활동에서 트와이스는 라이브 무대에서도 그녀들만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한번 MR 제거 버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너와 있을 땐 내게 신기한 변화가 있는데 조금 있어지게 돼 아무 이유도 없는데 밤새도 안 졸려 다른 생각 지워줘 심장 소리는 커져 사랑이 참 쉬워져 그래서 빠지고 빠져 점점 너에게 빠질 것 같아요. 너와 있을 때마다 날 보는 이 눈빛 때문에 나는 정말 특별해 전혀 독하지 않은데 트와이스 노래 잘하네. 작년 그 앵콜 무대 트와이스는 이제 안드로메다로 그냥 흘러간 것 같아요. 사실 과거의 트와이스는 그 파트 분배가 좀 말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와도는 당연히 이제 노래 잘하는 이제 멤버한테 더 많은 분량을 좀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메인 보컬 뭐 지효하고 그 다음에 리드 보컬 나연뿐만 아니고 이렇게 멤버들 모두가 이렇게 노래 실력이 이제 뛰어나면 파트 분배에 대한 오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이번에 나도가 그 쥐이가 되게 많이 열심히 했다고 하던데 슬슬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솔직히 아이돌의 노래 실력은 음역대에 맞지 않는 파트를 멤버들이 이렇게 소화하지 못해서 막 픽살이도 나고 노래 부를 때 막 억지로 부르니까 표정도 막 사실 일그러지거든요. 이번에 그 박진영 프로듀서가 정말 각각의 멤버들의 음역대를 상당히 고려해서 잘 매칭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나연의 안무를 보면 왠지 박진영 프로듀서가 이 가이드 댄스를 회사에서 해줬을 모습이 막 상상이 되니까 아 그냥 저는 왠지 좀 이렇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트와이스 썸머킹 강력 후보입니다. 저는 살다 이런 케이팝 걸그룹은 처음 봤어요. 뮤직비디오 티저하고 커버가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팬들이 엄청나게 소속사 옆에 이렇게 클레임을 하고 막 올라가! 막 이렇게까지 하는데 오히려 팬들이 나서가지고 앨범과 뮤비 컨셉을 막 잡아주고 심지어는 막 경진대회까지 해요. 자기가 만든 화보를 경쟁적으로 막 올리고 사람들이 난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3번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번 신곡이 홍보가 되는 거야. 그 그룹은 다름 아니라 K-POP 역사에 역주행이라는 한 획을 그은 브레이브걸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브레이브걸스를 모르시는 분은 브레이브걸스의 롤링을 꼭 보세요. 롤링 저도 한 30번은 들었을 거예요. 기분 다운될 때 놀림 들으면 그냥 막 신나요. 브레이브걸스가 이번에 치맛바람이라는 노래를 들고 나와서 여름 시장을 겨냥해서 이번에 낸 거예요. 그럼 우리 저기 긴 말 필요 없고 소속사 하버사진 한번 보세요. 썸머 퀸. 브레이브걸스 하면 희망을 주는 그룹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나요. 그러면 멤버들 얼굴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야. 그 다음으로 팬들이 직접 만든 앨범 화보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봐, 제 말이 맞죠? 제 마음이나 브레이브걸스 팬들이랑 똑같아. 멤버들 얼굴 사진들이 나와야죠. 심지어는 타이틀, 이 가독성도 엄청 신경 썼어요. 야, 이 소속사가 한 것보다 어떻게 이런 아마추어 개인 팬들이 한 게 더
퀄리티가 높죠? 훨씬 자연스러워, 훨씬 시원하고 이런 친구들을 채용해가지고 소속사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디자이너면 뿌옇게만 한다고 이게 앨범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브레이브걸스의 소속사는 용감한 형제가 사장입니다. 용감한 형제는 빅뱅, 손담비, 시스타, 선미까지 히트곡 제조기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작곡가였지만 정작 자기가 프로듀싱한 빅스타 원펀치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브레이브걸스의 이런 화보나 뮤직비디오 티저가 이게 촌스러운 이유는 용감한 형제가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프로듀싱은 종합예술이에요. 저한테도 한 8명 정도가 계세요. 노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래, 춤, 거기에 퍼포먼스, A&R, 뭐 디자인, 마케팅, 진짜 프로듀서와 전문 팀들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름 그룹 하면 시스타가 딱 떠오르는데 그 이후로는 마땅히 여름 그룹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트와이스의 알콜프리와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이 둘 중에 한 그룹이 올 여름을 대표하는 썸머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소속사 부탁으로 방송사 오디션에 이제 출연할 친구들을 사전에 미리 심사를 한번 봐줬어요. 나는 진짜 캐주얼하게 갔거든요. 근데 소속사 관계자분들이 너무 긴장을 한 거야. 그리고 연습생들이 완전 연습 벌레인 줄 알았어요. 화장실에서 연습하고 복도에서도 연습하고, 와, 나도 막 긴장이 되더라. 아, 올 하반기에 이 방송사에서 진행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시청률이 꽤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오디션 프로그램 리액션을 좀 심도 있게 예민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